이 작품을 꼭 해야 한다. 물론 캐스팅을 해주진 않았지만 이 작품은 아 정말 꼭 해야겠다,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든 작품이었고, 또 마침 이 작품이 방영될 때가 또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그런 또 기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커서,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또 촬영도 다 마치고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저 역시 독립투사들을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하고 싶었고 제 나름의 신념이 있었습니다. 그 사이즈가 작건 크건 간에 그 배우로서의 부담감은 모두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물론 그 200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위압감이 있죠. 그리고 배우로서의 느껴지는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 또한 있고요. 뭐 하지만 전 배우로서 진심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감정을 제대로 수놓아 놓는다면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이,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알아주고 같이 느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, 두 분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배우라면 누구나 욕심나는 내용 아닐까요? 네.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거는 저는 없었습니다. 무조건 욕심이 났었으니까. 물론 저는 일본인 역할이었지만 어떤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의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남규리씨도 대드릴게요. 네,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요. 이렇게 100주년 기념 드라마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했고, 총파티 때 작가 선생님이랑 잠깐 담소를 나눴었는데요. 좀 더 어린 친구들이 이런 선조들의 이런 노력과 땀과 피를 알아주기를 하는 마음에서 또 글을 쓰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, 네, 저 역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, 네, 연기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요. 네,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